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방을 하나 볼 건데요. 아마 조금 그래도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가스톤 루가. 가스톤 루가라는 그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스톡홀름 스웨덴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사실 스톡홀름 스웨덴 여행을 제가 갔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스톡홀름이 아마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냥 보는 보통 사람들의 패션 감각이 제가 볼땐전 세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페피라고 하죠. 그런 페피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저는 스톡홀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패션과 그런 스타일 감각이 뛰어나는 곳인데 그런 쪽에서 그 본고장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가스톤 루가입니다. 가스톤 루가에서 백팩을 하나 받았는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더스트백이 오고요. 이 가스톤 루가는 뭐 국내 사이트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직배 직구나 뭐 직배의 그런 뭐그 번거로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국내 쇼핑하듯이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면 돼요. 자, 제가 선택한 모델은 프로퍼라는 가스톤 루가의 프로퍼라는 가방이고 색상은 올리브 앤 블랙. 예, 올리브와 블랙 색상이 어우러진 남자도 쓸수 있고 여자도 쓸수 있는 그런 남녀 공용의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스펙상으로는 13인치나 15인치까지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그냥 데일리 백팩으로 가장 적당한 녀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뜯은 거예요. 포장 상태가 이렇게 가죽 부분은 뽁뽁이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오고,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오네요. 여기 스트랩 부분도 비닐로 한번 싸고 이게 뜯어지지 않게 이런 식의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온다 해도 뭐 국내 배송 일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포장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리브 색상과 블랙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결되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그냥 빼면 될것 같고. 손잡이 부분은 하고 뜯고 빼고 뜯죠. 얘는 칼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뒷모습부터 보면 재질은 그 컨버스 재질이에요. 이런 약간 밀리터리스러운 느낌도 나고 되게 빈티지스러워져도 되게 좀 오래 써도 튼튼한 저이 컨버스 재질을 되게 가방 재질로 선호하는 편인데 컨버스 재질과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손잡이 아랫부분 요 윗부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가죽이에요. 이 로고가 있는 부분에 역시나 로고는 금속 메탈 로고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그 보호 필름을 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방식은 일단 이런 마치 그런 많이 쓰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스트랩으로 간단히 입구를 조인 후에 이걸 덮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네 개가 있는데 네개뭐 수납된 물건의 양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잘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체결되는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인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부는 보시면 여기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예, 노트북 그 공간이 있고요. 이게 부드러운 쪽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안에 또 포켓이 있네요. 포켓이 노트북 그
헤드 쪽에 소켓이 있고 나머지는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간단하게 카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저는 보통 휴대폰을 넣기도 해요. 괜찮은 게 휴대폰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등 쪽에 있다 보니까 메고 다니더라도 진동이 오면은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히든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 역시 스트랩은 약간 벨트랑 비슷한 방식의, 네, 메탈로 된 이런 버클 부분이 있고 마치 뭐 그 밀리터리 느낌 나죠. 이런 허리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런 것까지 다 가죽으로 꼼꼼하게, 가죽질은 되게 좋은 편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에 닿는 부분까지 다 저기 컨버스 재질이 닿게 되어 있고, 가방은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되게 가벼운데요. 스펙상으로는 1kg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너무 모든 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무거워졌을 텐데 컨버스 재질을 이렇게 써서 이게 가벼우면서도 가죽이 그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스타일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웨덴 국기가 있어서 스웨덴에서 온 브랜드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도 가스톤 루가라는 브랜드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옆쪽에 뭔가를 걸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네요. 그다음에 밑바닥은 저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해요. 가끔 이제 백팩을 바닥에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바로 이 면이 닿아서 다를 게 좀 걱정이 되고, 특히나 가죽 부분이 마치 그 마찰이 많으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짐 같은 게 보호 장치로 되어 있어서 세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 되게 좋은데요. 남자들한테도 잘 어울리고 여자들이 들기에도 적당한 사이즈의 백팩인 것 같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예. 예, 이상 가스톤 루가의 프로퍼 색상은 올리브 앤 블랙 모델을 한번 봤습니다. 요거 지금 그 정가는 거의 198,000원 정도 하는데 그 특정 코드를 이용하면 패스트 코리아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지금 15% 할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집까지 배송하는데 무료입니다. 게다가 요거를 사면 요거를 줘요. 네. 토트백. 스톡홀름 스웨덴이라고 써 있는 이 블랙 토트백 혹은 크림색 토트백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매진되기 전에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가스톤 루가에서 나온 프로포라는 백팩과 토트백을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